한큐 형, 시장이 왜 이래? 네, 삶에 질리는 소크라테스 형에게, 주식에 질리는 한큐 형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엠뱅골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샵 2034로 한기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시면 매일같이 또 시황 정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고, 또 그 외에 만날 수 있는 시간 언제 있을까요? 오늘 같은 날은 무방 한번 해야죠. 자, 3시 50분에 무료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기대했던 만큼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분위기도 많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외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외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섹터를 중심으로, 종목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부분들을 주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자, 3시 50분 무료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수급도 체크하고 이슈도 체크하고, 네, 전체적인 그 시장의 동향을 보면서 한큐 종목을 좀 몇 개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도 그랬고 제주항공도 항공주의 강세 속에 오르고 있는데요. 에이스 들어볼게요. 예. 아,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터지고 나서 막 달려드는 것보다는, 네, 터지기 전에 선점을 해서 기다리는 게 가장 안전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그런 매매 전략이 되겠죠. 네. 일단 종목군들 중에 한미반도체 먼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은 그동안 정말 실적이 너무나 좋은 종목들이 많고, 너무나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지루할 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좀 담아놓자라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께 꾸준하게 말씀드려왔습니다. 시간은 걸렸습니다만 결국에 한미반도체 주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흐름 자체는 분명히 이제 중간 바닥을 다지고서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들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이런 강력한 반등은 중기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이고, 저 눌림이 났던 부분들은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쉬었다 가는 형태입니다. 쉬었다가 이제 다시 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세로 가는 부분들은 이제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시작 단계 불간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모두가 동반해서 강세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는 향후 2년 정도까지는 성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고, 이 회사의 강력한 경쟁력과 실적 호전을 감안하게 되면 주가 반등은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굳이 물량을 들고 계시다면 성급하게 물량을 털 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다도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로 필요하겠고, 반도체 장비주 전반에 걸쳐서 관심 이어가야 될 그런 위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주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개발 가능성과 함께 항공주,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그리고 여행 관련주가 대표적인 어떤 시장의 관심 섹터는 종목들이고요. 자, 제주항공 같은 종목들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대바닥을 찍은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왔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오늘 제주항공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과의 합병 가능성과 더불어서 저가 항공사를 중심한 통합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정도 반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백신이라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3상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새로운 어떤 반등의 모멘텀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바닥을 탈출하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굳이 물량을 털기보다는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께 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죠. 결국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뚫고 가는 그런 강세가 전개가 됐습니다. 이미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참 이렇게 큰 등치가 큰 종목들도 중소형주처럼 움직이는 이런 장세죠. 이게 바로 주도주의 위력이고요. 이것이 바로 외국인의 힘입니다. 그래서 등치가 크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외국인들의 주도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한 삼성전자는 시장 전면에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아직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극단한 전략, 매수는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눌림이 나올 때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한 삼성전자까지 공략이 적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오늘 항공주들의 급등 은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주가 가장 컸잖아요. 여행주들은 사실 이제 하나투어의 또 무급휴직 소식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살짝 밀렸다가 현재 여행주들 다시 빨간불을 켜고 있거든요. 그쵸.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라고 하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대한항공 항공사를 중심으로 딱 봤을 때도, 아, 구조조정을 하면서 좀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급 휴직을 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악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무급 휴직을 단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 측면에서는 더 최악으로 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네, 더 큰 악재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공사들의 반등과 더불어서 정부의 개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행사를 중심으로도 최악의 경우는 정부의 또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겠고요. 역시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 둬도 빨리 회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주들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유튜브 채팅방에 또 궁금한 것 올려주셨는데요. 해결이 되었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질문 한큐형에게 드려볼게요. 한큐형. 2744 찍을까? 우리 할 때 고지라고 그렇죠. 이야기했잖아요. 백두산 고지 2744m 볼 수 있을까요? 코스피에서도? 올해 연말은 장담은 못하겠고요. 네. 뭐 내년엔 좀 보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할 수 있겠고 적어도 이제 올해 우리 증시 2600선 네. 사상 최고점은 돌파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올해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 안에 고점 정도는 한 번 정도 찍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정도는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올해 가느냐 내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간다라는 관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제가 항상 하는 소리 중에 뭐냐면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오늘 가느냐 내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간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코스피 지수 2600선 그리고 2744포인트 돌파는 올해 갔던 내년에 될 건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시각을 멀리 보고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급드렸듯이 코스피는요 사상 최고점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아시다시피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라는 것이고 백신이 개발되게 되면 전 세계 국가들이 본격적인 경제 재개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가 V자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것이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고 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 대처도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추가적인 반등과 더불어서 코스피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여주는 그런 요인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주변 여건들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아주 강도롭게 유입되고 있고요. 당분간 외국인 투자의 매수는 더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뭐 기사라든가 지표들을 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외국계 증권사의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이런 모든 호재들이 많았었죠. 결국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나 당분간 계속해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장세, 외국인 주도의 장세가 계속 진행된다는 점 꼭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한국 대표 종목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의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들 종목의 매수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코스피 대형주가 모두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종목에 대한 외국인 매수는 앞으로도 당분간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자 월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점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점 2607포인트에 거의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고요. 지금 근래 들어서 양봉 크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만큼 1차 상승 후 약 2, 3개월 동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매물을 거의 다 소화해낸 것이고요. 매물을 다 소화해냈기 때문에 주가 반등세가 이렇게 가볍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우는 이런 강세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물론 사상 최고점에서 물량을 좀 받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고점 매물을 받고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다. 추세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기사 내용인데요. 자, 코리아 프리미엄, 한국 ETF가 질주하고 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세를 따돌릴 정도로 지금 한국 ETF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한국의 ETF가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라든가 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그리고 삼성전기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 ETF가 미국의 3대 지수, 뭐 미국의 3대 지수가 최근에 뭐 7%, 1% 뭐 이렇게 올랐는데요. 지금 그 ETF는 무려 9% 이상의 강세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가들도 지금 한국 상품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고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는 한국 증시를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 외국인 주도의 강세장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에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적인 상황도 그렇고 환차익을 노릴 수 있고 여기에
다른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는 경제가 재개된 상황들이 많잖아요.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혹은 또 기관 투자들 우리 시장에서 들어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키영, 비싸도 사야 돼?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보다도 오른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경신했고 조선주, 해운주 바닥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비싸다고 생각 안 하지 말고 사도 괜찮을까요? 자, 여기서 비싸다의 의미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비싸다는 얘기는 결국 기업의 가치 대비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 덜 올랐느냐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단순하게 올랐다라 그래가지고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전 가격보다 올랐다고 해서 비싼 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종목에 대해서 올랐다 그래가지고도 올랐지만 이 회사가 정말 아직도 저평가를 했으면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코스피 종목군들 중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우리가 긍정적인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됐습니다만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죠. 물론 오늘처럼 주가가 갭으로 올라갔을 때는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뭐 눌림이 나올 때나 이럴 때는 한번 정도 접근적 가격을 단행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다만 최근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일부 금융주라든가 은행주라든가 보험주, 증권주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보험주라든가 은행주 그리고 일부 이제 조선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는 기업의 가치 대비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 많이 오른 상태고요. 업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지속적인 호황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추격 매수하게 되면 약간의 부담이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체크를 해볼 만한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은 전체적인 시장은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단기 상승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2단 반등이 막 시작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상승 후에 3개월의 기간 조정을 보이고 2단 반등이 막 시작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에는 장세는 아직은 시작이다. 2단 상승이 시작된 초기 국면이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자가 코스피, 코스닥을 중심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코스피 종목을 주식으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코스닥 종목으로도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들은 대형주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형주를 먼저 사고 나서 상대적으로 들어올랐던 코스닥 종목으로 매수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코스닥 종목으로도 외국인 매수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겠죠. 결국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형 성장주들, 단순하게 낙폭 과대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실적과 성장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대형 성장주에 대한 관심들을 좀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라든가, 그 다음에 삼성전기, SK 하니스, 여기다가 삼성 SDR LG 화학, 좀 길게는 현대차, 기아차,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더 길 관점에서 우리가 해볼 만한 그런 섹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실적 성장주들, 오늘 반도체 장비주가 올라갔듯이 반도체 장비주를 선두로 해서 조만간에 5G도 따라갈 거를 일단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역시, 2차전지라든가 이런 수소에너지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기 때문에 코스닥을 중심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백신 개발과 관련된 수혜주들, 여행주라든가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이런 항공주들도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가의 반등세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겠죠. 그런 섹터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림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간의 수급 동향인데요. 현재 외국인 투자간의 수급 동향, 제가 지난주부터 설명드리면서 현재 외국인들은 선물과 그리고 코스피 현물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죠. 지금도 코스피 선물과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었고 반면에 코스닥을 중심으로 그동안 매도하면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뭡니까? 코스피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결국엔 나중에 코스닥도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지미를 말씀드렸었죠. 결국 오늘 외국인들이 소량 매수로 들어서고 있고요. 앞으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 많이 오른 종목들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못 올랐고 이제 시작하는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도 높여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을 남겨주고 계신데 어떤 분은 나는 비싸면 안 사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요즘 장은 가는 종목이 가서 나는 비싼 것만 골라 사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각각의 투자 전략,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맞게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의 한큐 종목은 어떤 건가요? 자, 오늘의 한큐 종목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 많이 했는데 이제 시장이 좋고 종목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제 오히려 더 머리가 아파지는 그런 장세입니다. 네. 일단은요, 그래도 주식은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수익을 좀 욕심을 갖는 측면에서 역시 이슈가 강한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다시 노랑풍선
가져왔습니다. 여행주 갖고 왔습니다. 다시 노란 풍선. 사실 오늘 저는 IT주들이 좋으니까 반도체 안에서 갖고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금 더 강한 수익을 기다리며 이슈로 접근해봤다. 그렇죠. 그동안 이제 반도체는 그동안 안 오를 때 참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들었고 그들 종목이 야금야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를 때는 우리가 추경 매수하면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오르지 않고 시작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선점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여행주 좀 가져왔고요. 노란 풍선도 뭐 다른 여행주들하고 똑같아요. 일단 노란 풍선은 이제 가장 강점이 뭐냐면 여행업계의 신흥 강자입니다. 이제 2019년에 상장됐고 상장되자마자 지금까지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겪었습니다만 최근 주가 회복세가 가장 가파를 정도로 노란 풍선은 여행업계에서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백신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적인 여행이 재개가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성장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 백신이 만들어지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하나투어의 어떤 대규모 구조조정과 그리고 이제 무급휴직이라는 그 악재로 인해서 하나투어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방송 첫번에 말씀드렸듯이 무급휴직이라는 부분들은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악재겠습니다만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를 안정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주가가 대대적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상태고요. 백신이 개발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신이 개발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여행을 재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겁니다. 물론 여행 재개까지는 앞으로 1, 2년은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이 개발되게 되면 이런 여행주라든가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항공주들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위치에서는요. 이렇게 이미 다른 여행주들과 보다도 더 빨리 주가가 좀 움직였었죠. 그만큼 신흥 강자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현재 구간에서 눌림을 주고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죠. 여기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만 이 구간에서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반등이 한 차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중장기조로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은 단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한두 차례 강하게 올라오게 되면 한번 털어내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한번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목표는 제가 3만 원 정도를 제시를 드릴 건데요. 3만 원 정도면 역시 직전 고점에서 상승폭이 좀 클 겁니다. 3만 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 적어도 장대 양봉이 한 두 개 정도 세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건데 그렇게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장대 양봉 나올 때 털어내겠다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하시기 바라고 자, 손절가는 2만 3천입니다. 만약에 백신 개발이 좀 딜레이가 되거나 하게 되면 주가가 좀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시간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 2만 3천원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하나투어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행주를 이라는 의견들도 많았는데요. 노랑풍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3만 원, 손절가 2만 3천원 제시해 드렸고요. 오늘의 한 큐 종목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